김제 죽산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120여 평입니다. 오래된 낡은 한옥 한 채, 왼쪽으로 골목길 따라 슬레이트 지붕 창고가 하나 달린 집입니다. 벽에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와 아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든 이유는 내부자 시선에게만 허락한 작은 마당을 품고 있어서입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고 바깥이 아니라 안을 보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당에 전기가 소비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감, 밤, 앵두나무, 매실, 찔레, 헛개나무, 목련, 고사리, 작은 풀꽃들과 벌, 나비와 이름 모를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 말고 살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여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더 크고 넓은 공간에서 생명 서식지를 보긴 했지만 내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햇볕의 나른한 은총으로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장독대 마주 보이는 들판, 그 한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 멋졌습니다. 먼듯 가까운 듯 서해안 고속도로 차량들의 질주 본능도 마음에 닿습니다. 20여 년 비워둔 집이지만 마을에 사는 주인이더니 근처 농사짓느라 매일 오고 가며 마음을 내려놓은 터라 아주 식어버린 집터는 아니었습니다. 창고는 1982년 임술련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내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작업 공간이 필요해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처음엔 다 헐어내고 새로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죠. 사람과 땅과 집이 만나는 거 말입니다. 보자마자 계약을 하고 한 달이요.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느라 하루 건너 제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오래된 흔적들이 하나둘 눈에 들었습니다. 창문, 열쇠고리, 벽장, 수납장, 오래된 부엌 등등이 이렇습니다. 차에 이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 주인 어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을 죽산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뇌에는 100년이 넘은 역사에서 보물을 캐내기로 마음먹고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물뿐만 아니라 이 집을 거쳐간 시간들과 죽산의 이야기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둘째 날이군요. 낡은 집 내부를 다 털어내니 비로소 오랜 윤곽이 보이는군요. 병오년 4월 4일 상량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1906년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죽산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새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새 엄마는 성질이 고약했습니다. 툭하면 구박하고 온갖 미움을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고파 울고 추운 날 얇은 옷에 떨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는지 알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지려니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서러운 것은 아버지마저 새엄마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희망마저 사라진 아이, 견디다 견디다 아이는 울음을 머금고 이를 악몹니다. 그리고는 기찻간에 몸을 싣고 가출합니다. 흘러 흘러 인천으로 갑니다. 고학기 때 인천은 목재 산업으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목재 상사의 사환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타고난 품성이 바르고 부지런해서 일 잘하고 야물기 그지없는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어른 티를 낼 무렵 그집 사장은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장의 경영 철학과 그 아이의 상제로 인해 사업은 더욱 커졌습니다. 동네에서 손꼽히는 목재 회사로 자리 잡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산 아이는 마침내 그 회사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커다란 목재회사 사장이 된 죽산 아이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눈가에 주르르 눈물을 흘립니다. 잊고 살았던 유년 시절의 김제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엄마 얼굴은 가물가물하고 자신을 몹시도 구박하던 새 엄마와
새엄마 편을 들어 자신을 홀대한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장은 김재료 내려가 노인이 된 새엄마를 만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아들 영찬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하실 때에는 밉고 서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무작정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인천으로 가 좋은 분을 만나 새 가족을 만났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어요. 커다란 목재회사 사장이 되었고요.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다 씻어버렸습니다. 진작 찾아뵈어야 하는데 이 일이 일인지라 죄송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어머니가 새엄마로 오신 것, 제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살림과 시대 상황,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그러니 혹여 제게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제 모습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지나온 세월 사인한금을 쏟아내며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인천 목재자 사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합니다. 집한채 지을 수 있는 좋은 목재들을 한차 주세요. 사장은 대들보와 기둥이며 잘생긴 목재를 싣고 김제 죽산에 내려와 좋은 털을 골라 멋지게 집한 채를 짓습니다. 죽산산 귀퉁이 양지 바른 곳입니다. 집을 다 짓고 어머니를 안방에 모십니다. 상량에 병원년 4월 4일이라 기록을 남깁니다. 1906년도 4월 4일에 이르렀습니다.